안녕하세요. 당당이네입니다. 귀염둥이 꼬마기를 맡고 있는 백당이. 안녕하세요. 캣땅입니다. 네, 지금 흑당이는 저기서 자고 있어가지고. 네,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 얼라이브 제품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달빛 씻기 3라고 해가지고 기존 거랑 디자인은 거의 비슷한데 소재나 이런 거에 살짝 리뉴얼돼서 나온 제품이라고 해요. 이게 그렇게 가벼워졌다고 해서 지금 물이 들어있는데 저 들어봤거든요. 진짜 가벼워. 정말 가벼워. 사실 그래서 가벼워졌다고 해가지고 이게 조금 엎어지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완전 네. 오히려 조금 더 컴팩트한 디자인의 느낌이라서 기존 거 저희가 이제 스틸로 된 제품도 사용 중인데 세척하기에도 더 가볍고 더 편해요. 그리고 일로 브러쉬라는 건데요. 이거는 어디를 주로 하는 거죠? 이렇게 얼굴 부분이나 머리 부분 약간 엄마가 고양이 아기 때 핥아주는 그런 습성을 나오게 하는 그리고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져서 이 시간 듣는 게 너무 편해요. 각이 잘 나온다? 네, 각이 너무 잘 나와요. 그리고 이거 약간 그리고 일류 브러쉬 특징 중 하나가 있습니다. 고양이를 유혹할 수 있는 백당 진짜 눈 떴어요. 보셨죠? 고양이를 유혹하고 싶다면 꼭 사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번에 처음 사용해보는 제품인데요. 일류 샌드매트입니다. 저희 사마카 방지 매트인데요. 사실 많은 집사님들이 그 벌집 매트 그런 거 많이 사용 중이실 텐데 저희도 이번에 이거를 처음 쓰면서 진짜 너무 감탄 중이에요. 왜냐면은 기존에 썼던 매트들 같은 경우는 무게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가벼워서 제가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도 될 수 있을 정도예요. 그리고 이 특징 전 몰랐거든요. 십자 패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깊이가 한 1.5cm 정도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벤토나 이제 두부 같은 거를 같이 쓰거나 해도 이게 안에 들어가니까 치우기가 되게 편하겠네요.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 모서리들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딱 이거는 저희 이제 화장실에다가 까는 걸로